안녕하세요, 마이버드 탱크의 비둘기사 준입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은 조금씩 나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물이니만큼 잘 키우고 싶어 하기에 대부분 오픈 채팅방, SNS 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의 그런 커뮤니티와 비교하면 소통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해졌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핑계로 자꾸 스스로 공부를 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편한 방식으로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살짝만 검색해도 충분히 다 나오는 내용들의 정보들을 굳이 오픈 채팅방에다가 대충 쓱 던져보고 마는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십중팔구 대부분 되게 대답해주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거를 지켜보면서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특히나 먹을 거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를 주로 잘 알려주는 유튜버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띄었다라고 해서 뭐 대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주 질문도 다 이렇게 시덥잖아요. 뭐 어떤 음식이나 채소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질문이 거의 10중에 9.9?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시덥잖은 질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대충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의 대부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앵무새라면서 정작 그 앵무새를 위해서 인터넷에 몇 글자 찾아치고 검색하는 건 귀찮아? 그것마저 귀찮으면 그 사람을 동물 키우면 안 돼. 또 질문이니까 대답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질문의 내용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봤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자체가 워낙에 애매한 느낌을 줘서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기도 좋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 잘 속을 만한, 다시 말하면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드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여러분들도 많이 본 대답일 거고, 이렇게 대답을 해보신 분들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바로 과용하면 문제가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과용, 말 그대로 매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먹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대답이야. 물론 앵무새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 그런 음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성분 자체가 해로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경우가 대부분 훨씬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보는 구분을 해놔요. 그런 음식 얘기가 나오면 그 음식은 그냥 주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이 주로 나오거든요. 저도 그렇게 주로 말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과용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사람들이 남발을 하는 그런 행세가 점점 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오해를 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나쁜 거면 결국에는 먹지 마,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정보가 왜곡되기에 아주 좋은 말투라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 과용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리고 만약 정말 과용해서 문제가 되려면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극단적으로 장기간 섭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과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키우게 된다면 일단 그게 정상적인 사육 방식은 아니죠. 이거는 뭐 앵무새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물도 과용하면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챙겨 먹는 밥도 과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게끔 느끼게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앵무새의 입장으로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과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게 틀림없는 맞는 말이라고 쳐도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먹기에는 앵무새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앵무새도 배부르면 먹는 거 그만두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 조그마한 앵무새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고. 앵무새 종류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금강앵무도 1kg 남짓인데 몸무게가, 그것보다 훨씬 작은 모란앵무, 코뉴어 이런 애들은 얼마나 먹어봤자 먹겠냐고. 그쵸? 하여튼 이겁니다. 걔네가 많이 먹어봤자 사람만큼 많이 먹겠냐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앵무새도 자기만의 입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체에 따라서 편식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기도 하고, 뭐 거의 그렇죠. 무슨 말이냐,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먹었다고 판단을 하면 먹는 거를 그만둔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죠.
초콜릿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무조건 배가 부를 때까지 초콜릿을 꾸역꾸역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따라서 앵무새가 과용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음식들을 진짜 과용해서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용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은 사실상 신빙성이 없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말에 속지 마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극단적으로 한 가지 음식만 준 게 아니라면 앵무새도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알아서 골고루 먹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 앵무새들이 그렇지 않은 앵무새들보다 비교적 훨씬 식이 조절을 더 잘합니다. 사랑하니까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물론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믿어줄 줄 아는 것도,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먹이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더욱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있잖아요. 그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법띵 영상을 진짜 엄청 오랜만에 찍네요. 네, 그래도 또 곧 있으면 할로윈이 다가오고 날이 추워지고 있고 하니까 또 그거에 맞는 컨텐츠 또 가져와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